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하늘골렘을 만들게 됐는데요. 만드는 김에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늘골렘은 기계공학에서 만들 수 있는 탈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동하시면서 탈 것을 내리지 않고 약초를 캘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전쟁의 창이에요. 드레노 아시란에 있는 전쟁의 창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계공학을 배우셔야 돼서. 네. 그런트한테 말을 거셔서, 전문가 기계공학. 그럼 미니맵에 뜨죠?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기계공학을 NPC한테 말을 거셔서 배우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배웠어요. 기계공학을 배우셨으면 일로 오셔서 요 템을 사시면 돼요. 드레노 기계공학. 요거를 사서 배우시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배워지는데 그 중에서 고블린 글라이더 조립기구가 있어요. 요걸 만드시면서 숙련을 올리시면 돼요. 숙련을 600까지 올리셔야 되고, 순철광석이랑 모피가 필요해요. 이 주육에다 드군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경매장에서 사서 만들고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막 골드가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순철이 약간 비싸요. 개당 9골 정도 하거든요. 5골에서 9골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숙련을 600 만드시면 이제 판다리아로 가셔서 아무 몹이나 그냥 잡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0마리 정도 잡으니까 하늘골렘 도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하나 주는데 그걸 배우게 되면 자르드의 기묘한 에너지원과 하늘골렘 이두 가지 도안을 동시에 배울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몇개더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늘골렘 만드는 데는 요 자르드의 기묘한 에너지원 30개랑 살아있는 강철 30개가 필요해요. 요 에너지원은 지금 기계공학에서 만들면 되는데 살아있는 강철은 연금술사가 만드는 재료예요. 거래가 되는 재료로 그거는 이제 요 뒤에 연금술 알려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이 기묘한 에너지원이 하늘골렘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냐의 기준이 되거든요. 이건 무조건 하루에 하나밖에 못 만들고 기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30개가 필요해서 30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빨리 첫 번째 거를 만들고 꾸준히 만드냐에 따라서 하늘골렘을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냐가 좌지우지돼요. 재료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재료가 많이 드는 거는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강철이 재료는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유령못의 주괴가 필요한데 유령못의 주괴는 유령못의 광석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를 만드는데 유령못의 광석은 어떻게 하냐면 철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철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리지널부터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거부터 캐셔서 이렇게 올라오셔도 되는데 이제는 패치가 돼서 그냥 아무거나 캐도 숙련은 상관없이 그냥 캘 수가 있어요. 다만 재료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군단에서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캐면은 아무 상관없이 캘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유령무쇠를 그냥 캐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어차피 유령무쇠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유령무쇠를 캐시면서 숙련을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은 요 재련할 수 있는 스킬을 채광 500에서 배울 수 있고 트릴리움 재련은 600을 찍으면 배울 수가 있어요. 트릴리움 같은 경우는 6개로 살아있는 강철 하나를 만들 수 있고요. 이 트릴리움 재료로 보시면 검은이랑 하얀색이 이렇게 두 개씩 필요한데 이게 찾기가 귀찮아요, 약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는 그냥 건너뛰고,
유령무새만 캐거든요. 이게 편하니까 아무래도 생각 없이 그냥 유령만 계속 캐면 되니까 유령무새 광석만 계속 캐시면 되는데 유령무새 광석을 구하시는 곳은 지금 요 지도가 네바람 계곡이에요. 판다리아. 판다리아 네바람 계곡에서 계속 도시면서 유령무새 광석만 캐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트릴리움은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이제 유령무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유령무새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커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이 언덕 가해를 따라서 붙어서 이렇게 도시고 대나무숲 한 바퀴 도신 다음에 여기 보면 언덕이 있어요. 이쪽 지금 이 지역에 언덕 갈 때는 언덕 위로 가시고 돌아오실 때는 언덕 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시면서 계속 캐시면 되거든요. 요 루트에서 계속 도시면은 유령무새가 계속 젠데서 쉽게 캘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 없으시면은 계속 쉽게 캐시고 다른 사람 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요 루트로 하셔서 유령무새를 계속 캐시면서 숙련 올리시고 500 찍으신 다음에 재련하셔서 그 재련한 걸로 이제 재료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유령무새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유령무새만 많으면은 재료는 끝이에요. 살아있는 강철도 유령무새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캐릭터의 기본과 최강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금술을 알려드릴게요. 예, 이제 요거는 연금술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이거는 연금이랑 약초를 가지고 있어요. 최강은 거의 필수예요. 왜냐면은 유령무새가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령무새를 경매장에서 사서 충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유령무새 캐는 사람 자체도 적어서 물건도 좀 적을 뿐더러. 근데 이 약초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연금술 숙련 올리는데 필요한 약초도 그렇게 막 비싸거나 한건 아니에요. 일단 연금술은 이 새로운 군단 단란한 있죠. 군단 단란한에서 그 연금술 가르쳐주는 쪽으로 오시면 언제든 캐릭터한테서 배울 수 있거든요. 기계공학과 마찬가지로 이 스킬을 배우신 다음에 옆에 NPC로 가셔서 도안을 사줘야 돼요. 이한테 사셔야 될 도안은 고대 치유 물약 아니면 고대 만화 물약이 두 개를 사셔서 본인이 이제 만들고 싶은 물약을 만들면서 올리시면 되는데 고대 만화가 하나가 더 들어요. 씨앗이 고대 치유는 네 개가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대 치유 물약으로 올리는 게 재료는 적게 들어요. 어쨌든 이 씨앗을 사셔야 돼요. 아니면은 자 본인이 캐고 싶다 하면 약초 채집을 배우신 다음에 약초 채집 1에서부터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수라마를 제외한 아지시나 바이샤라 높은 산 스토마임 지역에서 약초를 캐시면 그 일정한 확률로 같이 나와요. 이 씨앗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씨앗은 어차피 계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냥 사신 다음에 물약 만드셔서 그 물약 다시 되파시면은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쓰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씨앗은 사서 되팔자 이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글라이더 되파듯이 이것도 그냥 되파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물약을 만드셔서 숙련을 500까지 찍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판다리아 물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판다리아 물약을 그 배우는 도안 배우 알려주는 NPC한테 가서 명인 치유 물약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배워놔서 있는데 명인 치유 물약이라는 물약을 배우시면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일정 확률로 다른 조제법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셔야 돼요. 이 녹차잎 하나가 들어가서 녹차잎도 한 100개 정도 사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녹차잎 100개 정도 사셔서 이게 명인 치유 물약을 만들면 이제 무작위로 판다리아 도안이 이제 배워져요, 자동으로. 만들 때마다 아무것도 안 배워질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는 되게 잘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세 가지 도안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강철의 수수께끼 도안.
이거는 트릴리움 지우개 3개랑 조화의 기운 3개가 있으면은 하루에 개수 상관없이 계속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조화의 기운이 구하기가 까다로워요. 경매장에 가면 개당 3,400골 하는 건데, 굳이 골드를 드리기 싫으시면, 어차피 그 기계공학으로 만드는 재료 30개 만들려면 한 달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막 단축시키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살아있는 강철을 이것까지 써가면서 빨리 만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도안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살아있는 강철 만드는 도안인데, 트릴륨 주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릴륨 주괴를 어디서 구하냐면, 아까 그좀 전에 보셨지만, 검은 트릴륨이랑 하얀색 트릴륨 2개씩 광석이 있으면 이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주괴를. 근데 그러기에는 그 광석 찾기가 너무 귀찮고, 검정색 나올지 하얀색 나올지도 몰라요. 랜덤이기 때문에 광석을 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도안이 뭐냐면, 그 트릴륨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여기 있네요. 유령무쇠 주괴 10개를 트릴륨 주괴로 그냥 계속 바꿔주는 요 도안이 있거든요. 요거는 가능하시면 이거 배울 때까지 계속 그 녹차잎으로 물약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이거 배우면은 요거를 주괴로 요거 변환하면은 그걸로도 또 도안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도안이에요. 트릴륨 주괴로 바꾸는 도안. 요거 나오실 때까지는 가능하면은 그냥 계속 그 녹차잎, 혹시 안 나오면 100개 사도 안 나오면 또 100개 사셔서 나올 때까지 명인 물약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트릴륨을 이렇게 만드시면 하루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거래가 돼서 살 수는 있는데, 그 사기 싫고 그냥 천천히, 어차피 살아있는 강철 천천히 모으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만들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하나씩 4일 정도 되면 4개가 되잖아요. 이 4개를 가지고 계시면 그냥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 이 4개를 퀘스트 반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크리를 받을 수 있어요. 위치가 어디더라? 이제 위치를 까먹어서 NPC한테 물어보면 돼요. 영금수 저쪽이 이렇게 각 대도시, 저는 썬더블러프를 좋아해서 이리 왔는데, 대도시 연금술사한테 가면 이렇게 퀘스트를 줘요. 변환에 내가 퀘스트를 받으시면 강철 4개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4개 만드신 다음에 이한테 반납하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강철을 만들 시에 일정한 확률로 이제 2개, 3개 아니면 더 많은 수의 살아있는 강철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확률로. 이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이거 4개 처음에 한 번만 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크리가 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가능하시면 처음에 4개는 그냥 반납하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강철 모으시고, 좀 전에 기공으로 가르드의 기묘한 에너지원 그 30개 모으시는 시점 되면은 아마 살아있는 강철 30개 될 거예요. 그 30개 30개로 하늘 골렘을 만드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만 하겠습니다.